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왼발 축 잡고 들어가는 스윙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핸드카바입니다. 이게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. 핸드카바. 우리가 그 골프에서 뭐 중요한 부분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, 특히 왼발 부분은 축입니다. 축. 특히 왼발, 왼무릎, 왼골반, 왼어깨, 왼쪽 눈, 다 축입니다. 이 축이 흔들리면 공이 제대로 잘 맞지 않습니다. 축 잡는 훈련. 보통 우리 뭐 연습장이나 가정집에 보면 이런 난간 턱이 있습니다. 턱이 있으면 왼발을 딱 디디고 스윙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. 이 축이 없으면 이 턱이 없으면 우리 이 카바입니다. 드라이브 카바를 자기 왼발 쪽에 놓습니다. 놓고 거리를 어느 정도 가늠해서 자기 뒤꿈치로 이거를 밟습니다. 이렇게 거리도 조정해서 밟아보면 힘이 들어가겠죠. 아무래도 힘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왼발 좀 띠고 놓고 어깨쪽 오른쪽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그러면 왼발이 축이 좀 잡기가 용이합니다.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왼발을 말뚝 박듯이 박아라 하거든요. 왼쪽 발을 보통 그만큼 왼발은 견고하게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탁 띠고 있어야 됩니다. 왼발을 카바로 딱 디디고 힘을 좀 주고 왼쪽에 자, 이렇게 밀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 축이 안 흔들리면 하체가 안 흔들리면 스윙이 견고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난간 특이나 왼발 잡는 훈련은 그렇게 하시다가 치우고 하나 디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면이 딱딱하지 않습니까?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딱 디디고 왼쪽에 이때 체중은 6대 4 정도 쓰시면 됩니다. 너무 수혈가 심하신 분은 7대 3까지 실어놓고 무방합니다. 자, 왼쪽에 체중을 좀 실어놓고 잡아놓고 자, 왼쪽 밀면서 그대로 자, 왼발 쭉딱 디디놓고 왼쪽 밀면서 그대로 이런 스윙을 왼발 축을 디디는 스윙을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스윙에 견고한 스윙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